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당뇨발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환자분들께서 지켜주시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를 한 이제 10년 정도 앓으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3대 합병증 하면 이제 눈이 조금 약해져요. 시력이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시력이 약해지고, 또 하나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특히 발 쪽으로 가는 이제 감각신경이라든가 운동신경들이, 특히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둔해지면서 잘못 느껴요. 통증도 잘못 느끼고, 이것이 신경병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혈관병증인데요. 상지 쪽으로는 조금 침범을 덜 하는데 다리 쪽, 하지 쪽으로는 침범을 잘해요. 그래서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이제 막히면 발이 썩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이라는 건 뭐냐면 발이나 발가락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환자분들의 증례 사진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은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같은 데 당뇨발, 당뇨족, 괴사 뭐 이런 거 치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당뇨발이 왜 오냐 하면 가장 무서운 건 혈관병증에서 결국 썩는 건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내 상처가 안 났고 썩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감각이 떨어지는 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감각이 떨어져. 왜냐면 우리 몸에 물집이 잡히든 아니면 칼에 베이든 아니면 피부가 벗겨지든 하면 일반인들은 아파서 그쪽을 잘안 걸어요. 우리 몸의 보호작용이죠. 밴드도 붙이고 소독도 하고. 근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 즉 당뇨가 10년, 15년 이상 되고 잘 조절을 평상시에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런 감각을 몰라요. 피부가 벗겨지는데도 안 아프니까 그냥 잠만 자고 일하세요. 그리고 조금 감염이 돼가지고 찢어지고 감염이 돼서 고름이 조금 나와도 안 아프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뭐 일하시고 목욕탕 들어가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되는 거죠. 원래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생겨도 잘안 아파서 안 와요. 그다가 감염이 급성 감염으로 되면서 발등을 타고 올라가고 퉁퉁 붓고 빨개지면 그때는 좀 아파요. 그럼 그때 병원에 오시죠.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두 개가 대부분은 같이 와요. 그래서 혈관병증, 피가 막히는 게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는 당뇨발에 기여를 많이 하는 환자분들은 되게 이제 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상처가 생기고 썩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혈관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말초신경병증, 즉 감각신경이 떨어진 분들은 주로 요런 데 튀어나온 데 요런 데 이게 발이죠? 발 요런 데또 요런 데 요런 데 뒤꿈치 그리고 여기 앞꿈치 요런 데 장화를 신던 아니면 새 신발을 신던 애들 1시간 2시간 막 걸어 다니고 등산 다녀도 막 벗겨지고 물집이 잡혀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벗겨져서 약간 피가 배이고 진물이 나오는데도 그냥 집에서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생활하세요. 왜? 안 아프니까. 그게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고 퉁퉁 붓고 고름이 나오면 그때는 좀 이제 아프시거든요. 그때 오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당뇨발인 분들이 병원을 늦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증이 초창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혈관만 잘 유지된다면, 즉
혈관은 어느 정도 괜찮고, 신경병증이 조금 더 우선인 분들, 신경병증이 원인이 더큰 분들은 약 먹고 간단한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러면은 잘 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관병증, 즉 피가 잘안 가시는, 안 가셔서 이제 썩기 시작하는 분들은 살리기가 어려워요. 왜? 약을 써도, 항생제를 써도 감염이 잘안 나요. 혈관을 타고 상처 부위까지 약이 가야 되는데 피가 잘안 가. 그러니까는 항생제도 별로 효과 없고. 그리고 막 썩은 데를 긁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해야 되는데, 긁어내는 거야, 긁어내면 되는데 상처가 잘안 아물죠. 그래서 절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약도 좋아지고, 그리고 혈관 시술, 혈관 시술도 이제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순환기내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혈관 시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다시 재혈류를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가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영원하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짧으면 한두 달, 길면 한 1, 2년 이렇게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꾸는데 도움을 받는데, 어찌됐든 이런 당뇨발이 무서운데, 이 감염이 조절이 잘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가락 몇개 자르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예. 어떻게 죽어가는 거를 살리려고 노력은 할수 있지만 죽은 거는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씻도 못해요. 그래서 죽은 거는 자릅니다. 한 아답 자르기도 하고, 두개 자르기도 하고, 세개 자르기도 하고, 다 자르기도 하고, 발등에서 자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썩은 거는 이미 내게 아닙니다. 죽은 거는 빨리 없애버려야지 감염이 안 올라오니까. 어떤 분들은 발목에서도 잘라요. 어떤 분들은 무릎 아래에서 자릅니다. 여기서 절단. 여기서 절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무릎 위에서 절단합니다. 혈관이 안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당뇨발이 안 생기게 하려면,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상식적인 것은 뭐 당뇨 조절 잘하고, 혈압 관리 잘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런 거 아주 상식적이죠. 그거 말고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당뇨발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법. 또 당뇨발이 한번 생겼던 분이 낳고 나서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 이것을 이제 많은 경험과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제가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번 시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환자분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 진료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은 당뇨족이 있고 혈관이 상태가 안 좋은데, 약물 치료 꾸준히 하시고, 혈압 조절,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꾸준히 드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이내에 저한테 발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건데, 각각의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고 양말도 꼭 신으세요. 요즘에는 당뇨발 양말도 있어요. 신발을 너무 큰걸 신어도 안에서 막 놀면서, 발이 막 놀면서 피부가 막 마찰이 생기면서 신발하고, 그러면서 물집이 잡힐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신발이 너무 작아도 압박에 의해서 물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작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었을 때딱 맞는 신발.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당뇨 양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보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도톰한 양말이 있어요. 겨울에 신는 양말, 뭐 골프 양말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두꺼운데, 그런 당뇨 양말을 제품으로 나온 것들을 신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뇨족이 있거나 당뇨종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양말에 봉제선이 있어요. 앞에
봉제선이 어떤 양말들은 그 마감이 잘안 돼서 봉제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에, 양말 안쪽에. 그거 잘 잘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자꾸 자극이 돼서 피부에 병변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네요. 두 시간마다 내 신발 안에 내 발이 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당뇨적이 있는 분들은 감각이 떨어진다 그랬죠. 물집 재킷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근데 뭐 어떤 물집이 잡혀도 모르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3시간 4시간 신발 안 벗고 막 돌아다니세요. 일도 하시고 막 그러다가 집에 와서 딱 보면 물집 잡혔네. 물집이 막 500원짜리 동전만한 기도 생기고 물집이 또 벗겨졌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땀도 차고 그러면 감염이 생기거든요. 2시간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하다가 잠깐 쉬시거나 아니면 운동하다가 잠깐 쉬실 때 양말을 진짜 이렇게 벗기세요. 벗으세요. 벗어서 쭉 보세요. 어디 내가 빨갛게 피부가 일어난 데가 있는지 아니면 물집이 잡히려고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은 발을 좀 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그거를 방치하고 그걸 더 악화시키면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마다 꼭내 발이 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상처나 물집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안 아프니까 안 오세요. 그러다가 터집니다. 터져서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피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피가 잘 가면 상관없는데 피가 잘안 가는 말이라고 하면 썩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혈액순환이 어떤지, 혈액순환 개선제를 뭘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꺾어지지 않게 피부 물집 잡힌 거 상처난 데가 더 진행되지 않게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환자분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를 의사한테 좀 들어야, 환자분이, 아, 이거 관리를 잘해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거든요. 그래서 작은 물집이라도 생기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발은 발이 생기면 당뇨가 오래되면 이렇게 발가락이 자꾸 굳으려고 그래요. 발목도 굳으려고 그러고. 이건 당뇨에 진행되는 과정에 생기는 그냥 하나의 결과예요. 그래서 발가락도 굳고 발목도 좀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발을 신으면 이런 데가 자꾸 눌려요. 얘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런 데가 신발에 자꾸 눌려서 통증이 생깁니다.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대한 발가락을 구부렸다. 최대한 발가락을 폈다. 발가락 하나하나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거 해주셔야 되고, 발목도 해주셔야 되고,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운동, 계단에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제가 족저근막 겸 동영상 보시면, 계단에서 하는 아킬레스 신전 운동이 있어요. 족저근막 동영상에. 그리고 뭐 경사발판에서 하는 아킬레스건 신전 운동이 있고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발가락 하나하나부터 발목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트레칭하고 관절 운동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그래야지 물집을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요. 또 하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박수치는 것처럼. 발가락을 쪼물딱쪼물딱, 발바닥을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혈액순환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고요.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굳은 살. 발톱을 자꾸 이제 제거하실 때, 자꾸 이제 되게 이제 무좀도 좀 같이 좀 있으시고 막 그렇거든요. 발톱 무좀 같은 거. 제거하실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거 가위로 이렇게 자르다가 상처 살짝 잘못 났는데, 이게 치료 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덧났네. 어떻게 해? 하면서 감염이 돼서 오세요. 절단하셔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손톱 아니 손톱은 아니고
발톱 관리하실 때 상처 안 나게 잘 관리하시고요. 만약에 내향성 발톱이라고 해서 발톱 옆에 발톱, 이게 발톱이라 그러면 발톱의 이쪽이나 이쪽에 이제 그 상처가 생기면서 진물, 고름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발톱에. 경지발가락이 많이 생기는데. 요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오셔서, 좀 짜내야 되고, 그리고 혈행 상태 확인해야 되고, 필요하면 항생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악화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설명드렸고요.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발은, 너무 건조하면 안 됩니다, 발은. 당뇨발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건조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 갈라진 틈, 왜냐면 잘 갈라져요, 건조한 당뇨발은. 그래서 갈라진 틈으로 땀이 차서 감염이 되고 붓고 열나면 그것도 또한 치료와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로 발전할 수 있고 절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집에 보습제를 한두 개 정도 갖다 놓고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샤워하시고 나서 보습제 한번 바르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바르시고, 그래서 발이 약간 보습이 된 상태로 이제 돼요. 쫙쫙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반대로 발은 너무 습해도 안 돼요. 가장 주의해야 될게 장화 신고 오래 일하는 거. 여름에든 뭐 겨울에든 장화 신고 오래다 보면 방화는 이게 그 땀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고무장화 같은 경우 배출이 안 되면 양말이 축축하게 젖습니다. 그럼 피부가 진물력이 딱 좋죠. 근데 당뇨발이 있는데 뭐 갈라진 틈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데로 감염이 되기 쉽고, 또 너무 습하면 축축하면 뭐 하냐면 피부가 짓무르면서 잘 뻗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습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되게 이제 고무장화 아니면 그 땀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그 신발을 오래 착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주로 이제 많이 그러시는 분들인데 뭘 이걸 이렇게 막 덕지덕지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근데 상처가 안 생긴 당뇨발, 감염이 안된 당뇨발에서는 제가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처가 있고 감염이, 상처가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뭐 빠운 거, 뭐 이상, 뭐, 무슨 가루, 나뭇가루,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걸막 덕지덕지 붙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주 멸근된 거라면 제가 뭐라고는 말씀은 하라 말하는 못 드리겠는데, 대부분 이게 멸근된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는 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자 밀봉을 하고 오세요. 그럼 균이 서식하기 참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발인데 감염의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뻘겋게 퉁퉁 부어 있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 민감요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세요. 발 전문 의사한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거의 다 나왔네요. 아홉 번째는 당뇨발이 있는 분들,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 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실 때,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발부터 폴록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대중목욕탕이든 집 안에 있는 탕이든. 그리고 샤워기도 마찬가지고 발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손등을 항상 대세요. 손등을 물에다가 손등을 해서 손등이 뜨거우면 그 탕에는 발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왜냐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등을 대셔서 수온을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끔 탕에다가 물 받아놓고 발부터 딱 들어가는데 발은 감각이 좀 둔하니까 그냥 주저앉았다가 뜨거우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미 발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빨개져서 오신다면 딱 발이 빨개져서. 그 이제 1도 화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치료하면 되니까 조심해. 2도 3도 되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죠.
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절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어르신들한테 10번째 겨울철에 어르신들 이제 당뇨병에서 말초신경병증이나 아니면 혈관병증이 생기면 발이 시리고 차갑다고 그래요. 네. 근데 겨울 되면 더 그렇겠죠. 혈관도 더 수축되고 그죠. 저도 이제 뭐 온수매트도 쓸 수도 있고 뭐 밖에서 이제 뭐 캠핑할 때 전기장판도 쓰고 그러는데 추우니까 집에서도 전기장판을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기장판 켜고 이렇게 자다 보면은 뜨끈뜨끈하면 이렇게 뒤척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안 입는 건데 뜨거우면 근데 발은 그런 걸못 느껴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발을 볼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잡니다. 이렇게 하고 전기장판 위에서 얘는 뜨거운 걸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잘다가 보면 나중에 여기랑 이렇게 물집접해서 와요. 가끔은 이 뒤에도 예 전기장판에 화상이 벗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밤새도록 그랬다 그러면 화상이 더 심각하겠죠. 그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즉 발에 감각이 떨어지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겨울에 전기장판에 자더라도 발은 전기장판 밖에서 놓고 자시라고 주무시라고 그래요. 너무 시리면 이불 덮으시라고. 그게 화상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당뇨병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제가 이 동영상 앞에 하고 이제 제일 뒤에다가 사진으로 슬라이드로 해서 10개 내용을 한 문장씩으로 해가지고 딱 붙여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좀더 훑어보신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발 예방도 할수 있고요. 또 생겼다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신과 내 가족이 무관심하게 되면 너무 많은 환자분들에서 절단을 경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저도 제일 하기 싫은 수술이 당뇨병 환자분들 절단하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로 하기 싫은 수술이 가슴 아픈 수술이 당뇨병 환자들 감염을 낚으려고 몇 번씩 수술방 들어가서 청소하는 수술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당뇨발이 우려되거나 생기는 게 우려되거나 아니면 당뇨발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발에 감염돼서 고생을 했었던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10가지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적용을 하셔서 다시는 당뇨발이 생기거나 악화되거나 그로 인하여 절단술을 해야 될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저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